더 교생 실습이라고. 네. 이제 니들도 교생 선생님 생겼다. 오. 안녕하세요. 오예지입니다. 저기. 어. 저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쌤? 무기소년. 저 쌤. 교생은 대체 왜 데려온 거야? 아니 엄마 집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술을 좀 취하셔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 갈라 그러시잖아. 난 영원히 환희 앞에서는 폼 못 잡겠다, 그치? 제가 본 거는 다 비밀로 해드리죠. 아 이따가 저희 공방에 좀 들리세요. 가마 빌려야 된다면서요. 저희 반 교생 선생님. 서성문 선생님? 네가 권현 선생님 아들이었어? 가마가 필요하시다고. 네. 사실이에요? 어? 엄마! 형! 언제 왔어? 반갑지? 아니 군대 가 있는 내내 연락 한 번 없고 휴가 나와도 서울에만 있다 가더니 이제 우리가 형 제대한 것도 몰라야겠어? 엄마가 너 빨리 보내달라고 성화던데. 아직은 차를 좀 더 타고 싶어서요. 차 말고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핑크 여신 강림 보고 싶었어. 한 번만 더 일핑계 되면서 얼쩡댔다가 애들 앞에서 개망신 나갈 줄 알아. 엔딩은 자기 생각이었지. 난 동의한 적 없어. 아무리 내 새끼라지만 제대로 된 PT도 없이 그 큰 돈을 내느라고? 거래 제안입니다. 레이싱팀 후원을 해주시면 저도 들어와서 일을 하죠. 남편이 저 모양인데 아들 자식 위험한 장난질에 돈까지 대는 속 없는 여자로 보이니? 왜 안 물어보세요? 엄마는 없냐? 왜 같이 안 사냐? 누가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싫거든. 저마다 사정이 있는 건데 남들하고 다르게 산다고 그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 교생인지 실습인지 당장 그만둬. 내가 취직을 해야 고모도 편해지는 거 아니야? 여기는 누가 하고? 고시원 총무가 딱 네 길이야. 주제를 알아. 네가 뭔데 나물 가르쳐?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라면 너 같은 선생한테 배우고 싶은지. 한 달만 하숙치는 거 가능한가? 우리 아들 부탁. 교생선생 집이 서울이라 출퇴근이 힘든가 봐. 아침 저녁 식구들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놔주면 돼요. 쌤, 이거 뜨거울 때 드세요. 맛있다. 그죠? 너 그 교생 좋아하냐? 뭔 소리야. 아니면 내가 만나도 되지? 그게 뭐 형 맘대로 혼자 되는 일이야? 내가 형 바람둥이인 거 다 알아. 우리 쌤 넘보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해요. 예민하시네요.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환희 아버님께서 직접 구워주신 거예요. 나만의 전용 잔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좋고 평소 좋아하던 누군가한테 고백 대신에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 아저씨, 교장실이 어디냐고.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다니까? 어? 제발 진정하세요. 교장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대체 어디까지 알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평생 내 곁에서 살아. 우리 식구 다 같이 빠져있는 지옥인데 혼자 빠져나가게? 서킷 뺏어간 걸 모자라 회사까지 건드려? 원하는 게 뭐야? 나 좋아하잖아. 원했잖아. 회장님 때문에 물러선 거잖아. 우리가 끝장난 이유는 방해정 때문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날 나쁜 놈으로 만들기 때문이지. 그 사람은 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택한 거야. 한희 형님 어려운 사람 같아.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힘들거든요. 진. 내 이름 진입니다. 환희 형님이 아니라.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제가 어리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저도 무서워하세요. 형하고 키스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랑 손도 잡지 말고 누구하고도 앉지 마요. 내가 돌아올 집이 돼줘요. 나 좀 붙잡아주면 안 되나? 지켜주고 싶고 절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저는요. 나는 안 돼요.